네, 오늘도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T&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AS 두 종목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린플러스가 6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이노와이어리스는 5%가 넘겼는데요. 요즘 같이 하방 압력이 높아진 시장 속에서 이럴 때 차익 실현 나서봐야 될까요? 네, 뭐 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또 개인 투자분들 이제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고비라고 보는데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린플러스부터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이제 7월 말쯤에 환매께서 포착을 해서 여기서 급등 수익이 나왔고 잠시 누른 다음에 또 한번 오늘은 변동폭이 큰 장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프로를 통해서 함께 하신 애청자분들 수익 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아직 끝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항수렴이 되자, 일부 차익실현 관점이 좋고요. 이제 또 지수가 터닝을 하게 되면 낮은 종목들, 그런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때 지난번 제가 2만 5천 원까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모자랐습니다만은 한60%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한 2만 천 원대 초반에 오면은 다시 한번 공략하는, 예, 그런 전략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 플러스 60% 정도 차익 실현해보자. 그리고 2만 천 원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금, 재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노와이어리스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오늘 뭐 5G라든가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중에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그 스몰셀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앞으로 내년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전 종목은 이렇게 지수로 조정을 빗물에서 눌림을 줄때 모아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그때 저점 대비 이제 5% 정도 오늘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은 여전히 우리가 한번 두들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 7천 원대에서 매수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한 6만 5천 원대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 여전히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5만 7천 원 선에서 매수해서 6만 5천 원까지 끌고 가보자. 이노 와이어리스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황매캐를 통해 포착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전문가님도 좋게 보고 계시나 봐요. 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패널 그런 만드는 회사인데요. 패널 가격이 꾸준히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당연히 이제 캐시카가 좋아지겠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폭 쪽도 또 많이 늘어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기 때문에 대형 OLED TV 같은 게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또한 뭐이 회사 만드는 LCD도 실적도 이제 서서히 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차피 이제 OLED가 대세다, 그러면서 대형 OLED, 또 아주 작은 건 스마트폰까지, 이번에 그 아이폰 12에서 다들 이제 OLED를 적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또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아까 익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하반기 실적이 대폭 호전이 예상되는데요.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해 있는데 3분기에 대략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영업이익이 12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그래서 제가 한 얼추 그 중간쯤 1400억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4분기에는 더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2500억까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주가라는 것은 턴 어라운드가 이뤄질 때 그때 주가 상승이 좋게 나옵니다. 물론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왜 오늘 환매가 포착했느냐. 자, 5, 10, 20일선이 지금 밀집된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도지 캔들 두 개, 거래도 많지 않죠. 이럴 때는 거의 양선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누른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것이 별세 개, 3스타라는 그 패턴이거든요. 여기서는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하이 스킵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16,500원 정도 볼수 있고, 저는 16,500원보다는 지난 고점 즉 17,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5,800원 그 뭐 구간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고 목표가 17,000원 정도 보시고요. 단 손절은 14,500원 하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 네, LG 디스플레이 현재가 진입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4,500원 잡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 종목 발굴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